안녕. 하이. 조명이 됐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고 싶었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Where are you now? 전 지금 차예요. 어디 가는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차예요, 저 지금. 오늘 발이 너무 아프네. 깔창을 너무 높은 걸 꼈어. 발이 너무 아파요. 강민아, 생일 선물로 치즈볼 100개 사줄게. 생일이 지났어요. 안 사주셔도 됩니다. 주시면 좋은데 이미 늦었어요. 강민이 깔창 안 껴도 이뻐. 좋아요. 자자자자자. 케이크 무슨 맛 샀어? 잠깐만. 빈이 형한테 말을 안 했다. 매니저님, 그 빈이 형 매니저님 그 번호 알아요? 그 말씀 좀 들어주세요. 그 4시간 후에 먹어야 된다고. 4시간? 예. 지금 빨리 이제 한 시간 뒤에 먹으면 되겠다. 빨리 말씀드려야 돼요. 아, 큰일 났다. 아, 괜찮을라나? 이따 말씀드려야 돼요. 좋아. 벌써 술 마셨어.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술은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짠! 어딨지? 여기 있어요. 이거. 술을 선물 받았어요. 안 마셨어요, 여러분. 빈이 형 그게 만든 지 진짜 얼마 안 된 케이크여가지고 그 몇 시간 뒤에 먹어야 된다 했어요. 그게 4시간 뒤였나 그래가지고. 에? 아니, 안 돼. 이따 보내야 돼. 아직 1시간 남았어. 내가 한 근데 저는 술이 진짜 맛없어요. 맛이 없어요? 생크림 좋아하신대. 저 생크림 딸기 케이크 샀어요. 생크림 딸기 케이크. 빈이 형이 괜찮대요. 좋아하시더라고. 네, 저 직접 줬어요.
소주 마셔봤어? 네, 마셔봤어요. 형들하고 한번 마셔봤습니다. 언제였지? 한번 마셔봤어요. 밥은 아직 안 먹었어요. 가서 애기들하고 먹으려고요. 선물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해줬어요. 전 사실 아무도 선물 안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연락한 사람도 없고 진짜. 그래서 그럴 줄 알았는데 잠깐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도 연락이 다시 오고 해서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함을 깨달았어요. 제 부산 친구들도 선물해주고 친구들은 뭐 사실 아직 뭐 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작은 것들 선물해줘도 정말 그냥 고맙다 뭐 이런 말 해주고 아파요 아직 이 기는 뭐 기면 1년까지 가요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전 사실 처음이라 모르는데 강민이 최고의 생일 선물은 뭐예요? 저는 사실 최고의 생일 선물 고르는 게 좀 이상하네요. 근데 그냥 저한테 생일 선물 준 거 자체가 너무 고마워요. 제가 그 전에는 어렸어서 생일 선물 자체를 저희 멤버들한테 장난으로 막 카카오톡 막 그런 걸로 말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지인분들이 저한테 막 생일 선물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해주시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았고 뭐 그게 정말 돈으로 막 그런 게 아니더라도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한 거지만 갑자기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와서 더 고마운 경우도 있고 그냥 계속 연락하던 사람이 주면 더 고맙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제 생일은 사실 지났으니까 그만합시다. 부끄럽네요. 마음이 중요한데 그 물건까지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정말 선물 고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전 선물은 무조건 실용적이어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저는 비니 형 생일 선물 고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한테 말 안 할 거예요. 비니 형이 말하면 괜찮은데 제가 첫 선물이거든요. 저희 멤버들 빼고 남한테 주는 첫 선물. 조금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멤버 형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저희 멤버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그거 줬어요. 그거 차 방향제 줬어요. 차 방향제. 사실 그거 선물이 오늘 와가지고 아직 못 줬어요. 아직 못 줬는데 저희가 샵이 같아가지고 그냥 그냥 시간 될 때 주면 됩니다. 빈이 형이 또 차를 말 안 하겠다며. 여러분들이 말 안 하면 또 막 소외감 느끼고 막 그러시잖아요. 다음 주는 여러분 초채미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작가님들하고도 갑자기 주제가 바뀌었네요. 근데 또 작가님들하고 또 너무 많으신 분들이 빈이 형하고 제 생일을 또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너무 바쁘실 텐데 너무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저희 생일 축하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뭐 당연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좀 쇼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전 정말 쇼챔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또 그 오늘 또 쇼챔에서 또 코로나가 또 잠시 이슈가 있어가지고 잠시 방역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뭐 다행히 아무 문제도 없어서 다행이지만 그래서 또 고생이 많으셨어요. 힘드시고. 저도 진심입니다. 조채매 미드나이트 브이라이브 해줘요. 미드나이트는 너무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아직 성인은 너무 많이 남았, 성인은 사실 너무 많이 남은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성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데이트 할게요. 제가 절대 안 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제 성인인데 되자마자 하면 여러분 볼 게 줄어들어요. 천천히 하나하나 할게요, 여러분. 이제 성인 돼서 1월 달에 바로 성인식 했잖아요, 맞죠? 천천히 하나하나 천천히 할게요, 여러분. 교복을 입어주라 그럼. 알았어요, 알았어요. 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진짜. 뭐 근데 충분히 말씀할 만하다 생각해요, 진짜. 원하시는 걸 말씀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제가 다 듣고 보고 언젠간 할게요, 진짜. 드라마, 요즘 보는 드라마는 없어요, 사실. 그의 우리는 보긴 보는데 사실 집중해서 안 보고. 아 맞다, 그 어제 제 생일날 또 제 생일 선물처럼 그 축구선수 네이마르의 그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걸 어제 다큐멘터리 그걸 다 보고 잤습니다. 제가 또 네이마르 선수를, 네이마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보고 잤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즐기면서 볼지 모르겠는데 그걸 다 보고 잤어요. 뭐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3시간 분량밖에 안 돼요, 다큐멘터리가. 어제는 또 어제 오늘 쇼챔이 있어서 또 빨리 잤습니다. 3시쯤 잤어요. 삼국지는 보다가 또 끊겼어요. 요즘 또 할 게 있어서 또 끊겼는데
다시 봐야죠. 다시 봐야 되는데 천천히 보겠습니다. 삼국지는 강민이 축구하는 거 보고 싶다. 축구 어떻게 요즘 어떨지 모르겠네. 나도 축구 하고 싶다 사실. 이번 명절에는 못 가지 않을까요? 명절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용승이 형과 그 보고 있는데 축구를 또 요즘엔 축구가 없어요. 또 A매치 기간이라고 뭐 또 있어요. 그것까지 설명하고 싶진 않고 설명충, 요즘 또 설명충이라 하잖아요. 그게 되고 싶지 않아서. 나쁜 말인가? 설명을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안돼, 설명충 나쁜 말인가? 조명이 근데 별론 것 같아. 이렇게 근데 뒤집기는 또 여러분 뒤지는 약간 이런 걸 싫어하던데. 강민 오빠 점액추 해줘. 여러분 저도 메뉴 고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 점액추 받지 마요. 그래도 점액추를 해주면 찌개 먹으세요. 찌개. 찌개. 가장 배우고 싶은 언어. 저는 무조건 영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영어가 좋아요. 영어가 다양한 부분에서 좋아요. 노래할 때도 영어가 제일 좋고, 네, 다양한 세계 공통어고. 전 눈 큰 편 아니에요. 미국 가서 영어로 대화해봤죠. 도넛 좋아합니다. 근데 스파이더맨 언제 그 휴대폰에 나오지? 스파이더맨 너무 보고 싶은데. 그리고 요즘에 영화가 뭐가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영화를 그 영화 언제 다 봅니까 여러분? 그래도 봐줘야죠. 또 팬으로서 맞죠? 스파이더맨 못 봤는데 그 어떤 분께서 제가 카페 편지를 안 본다고. 강민아 너 어차피 카페 편지 안 보니까 내가 스포할게 이러면서 스포를 놨더라고요. 아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웃겼어요 그냥. 사실 뭐 전 스포 좋아해서. 그리고 뭐 어차피 저랑 그분만 보는 그거니까 상관은 없었는데 너무 웃겼어요 그냥. 아 막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지 않았는데 너무 웃겼어요 그냥. 디테일하게 하지 않았는데 말이 안 나오네. 아 저 읽어요 그리고. 강민이 편지 잘 보지 않음? 잘 보진 또 않아요. 죄송합니다. 잘 보려고 노력하긴 하는데. 강민이도 댓글 다 와? 다 보려고 노력은 해요. 탄산이 없는 콜라, 치즈 없는 피자. 와 치즈 없는 피자 그래도 나와요. 근데 전 치즈를 너무 좋아해서. 근데 탄산 없는 콜라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제로 콜라에도 탄산이 들어가긴 하는 거잖아 맞지?
강민 오빠 닮았던 건우가 누구시지? 죄송합니다. 누군지 몰라. 슈츠님 너무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하니까. 아 그래 팬미팅 얘기를 좀 할까요? 팬미팅 또 너무 재밌었으니까 팬미팅 팬미팅은 진짜 일단 준비기간이 짧았죠. 왜냐면 일단 용승이 형이 자가격리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합체를 못했으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일단 준비기간이 좀 짧아졌어요. 네. 그리고 힘들었습니다. 좀. 팬미팅 뭐가 좋았어요, 여러분? 궁금하네. 성인식이 제일 좋았나, 진짜? 성인식은 네, 처음에 뭐 키싱유 맞죠? 키싱유랑 성인식이랑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했던 것들 중에서 정말 고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원래는 그것 말고도 3, 4인 해서 그 유닛을 또 나눠서 하려고도 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사실 팬미팅 준비를 팬미팅 이 얘기가 저희가 미국 투어 때부터 나왔어서 그 계획을 미국 투어 때부터 짜고 있긴 했어요. 근데 미국 투어가 일단 먼저 있기 때문에 미국 투어를 먼저 연습하다 보니까 미국 3, 4인에 또 준비하는 거는 너무 시간이 짧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났고 정말 미국 갔다 오니까 용승이 형이 자가격리까지 들어가 버렸고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폴라이프랑 성인식 나눠서 이렇게 77 단체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사실 뭐 준비 기간 중에 딱히 뭐 그렇다 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냥 준비가 너무 수월하게 잘 된 것 같아요. 저희 사실 3, 4인 하면 그냥 저희가 미국 투어 때 했던 걸 팬미팅에 그대로 가져와서 할까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니면 그냥 정말 짧은 기간 동안 해볼까. 사실 못할 건 아니었는데 그 외에 또 해야 될 것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지고 그랬죠. 배러들이 미국 투어에서 못 본 사람들도 계시니까 이벤트 너무 좋았어요. 진짜 저는 그때 딱 연우 형이랑 잠시 눈 마주치고 딱 앞에 봤는데 배러들이 딱 들고 있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 성인식 빨간 장갑 소감 들려주세요. 저요? 저는 빨간 장갑 좋았는데 사실 빨간 장갑 자체는 좋았는데 조금 더 저 혼자 그 솔로 한다는 그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처음엔 들었어요. 근데 그냥 빨간 장갑 그 하나가 생각보다 임팩트가 너무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하나만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형들이 너무
역할들을 너무 잘 수행해 주셔가지고. 저는 진짜 성인식 뭔가 딱 좋았어. 그냥 귀 뚫는 건 회사에서 그냥 뚫자고 해주셔서 뚫게 됐습니다. 뭐 뚫기 싫지도 않고 뚫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냥 뚫게 됐어요. 기신유는 기신유도 언젠간 해야죠. 아빠 이거 보여줄까? 이거 언제 바꿀 수 있지? 나 바꾸고 싶어요. 근데 이게 솔직히 이쁘긴 해. 이게 이쁘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딱 무난무난한 게 이쁜 것 같아요. 뭔가 딱 제 20살과 잘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아파요 지금. 다 하니까 아프네. 하하 재밌다. 만지지 말라 했어. 근데 사실 안 만져야겠다. 이것도 피어싱이라요? 이거 피어싱이라 이걸? 아, 게러웨이트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게러웨이트 약간 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뚫을 때 안 울었죠. 에이 참. 왜 귓볼을 안 뚫고? 여기가 더 이쁜데? 몰라요? 왜 귓볼 안 뚫었는지. 여기 뚫자에서 뚫었어요. 하... In the car. Yes, right. I'm in the car. 생일 케이크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 샀어요. 딸기 생크림 케이크. 반대는 모르겠네요. 저 한쪽만 이렇게 한 것도 이쁜데. 근데 한쪽에 또 많이 하면 이상하니까 한쪽에 하나 더 하면 한쪽에 또 하나 해야 될 것 같긴 해. 근데 딱 한쪽에 하나 한 게 딱 이쁜데. 아이 모르겠다. 또 보면서 해야죠. 근데 뭐 많이 하고 싶진 않아요. 많이 하면 그땐 제가 정말 약간의 심정이 변화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제가 좀 바뀌었을 때일 것 같아. 사실 지금은 회사가 해외에서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 계현이 형 귀가 어떤지 모르겠네. 계현이 형 귀 이뻤던 것 같긴 한데. 아 그리고 오늘 그 진진 선배님, 라키 선배님 무대 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빼먹을 뻔했다. 너무 멋있었어요 무대가. 저 오늘부터 진진 라키 하기로 했습니다. 진진 라키 선배님 하기로 했습니다. 하,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도 안 돼요. 중간에 다리 찢기부터 해서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그 무대, 그냥 그건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아, 그것도 챌린지가 있어요? 어, 챌린지는 죄송합니다. 아, 최고예요, 그냥. 와, 이래 그 뭐야? 꼭 그 들어간 거부터 그거 그 뭐라 하죠? 컴패티 들어간 거부터 해 가지고 야, 말도 안 돼요, 진짜. 아로하는 원래 아로하였는데 그 유닛까지 하기로 했어요. 유닛까지. 빈 사나 유닛은 원래 하고 있었고요. 근데 진진 라키까지 할 줄 몰랐어요, 제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최고예요, 진짜. 강민이 숨 좀 쉬자. 숨 좀 쉴까요? 알았어요. 좀 쉴게요. 마셔요, 물. 이렇게 에그드랍 사실 무슨 맛이 맛인지 몰라요. 여러분 에그드랍 추천 좀 해줄래요? 추천? 메이저님 원래 잘 차려 입어요. 아니 선물 받았으니까 보여준 거지. 선물 좀 자랑 좀 하자. 강민이 소주파야 맥주파야? 저 맥주를 안 마셔봤어요. 맥주 맛있나요? 맥주를 근데 연우 형은 맥주를 정말 좋아하던데. 맥주를 한번 마셔봐야 되긴 해. 그 뭐야 그 맥주 말고 편의점 맥주 말고 그 맥주를 정말 좋아하던데. 그거 있잖아요. 뭐 다른 맥주 중에 종류가 있던데. 아, 여러분 소맥 얘기 말고요. 병맥주? 생맥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맥. 연우형이 생맥을 좋아했던 것 같기도 하고. 노래를 좀 틀어볼까요? 네, 할 말이 좀 없어졌습니다.
원래 입으려 했던 건 이 옷이 아니고 다른 옷인데, 그리고 이 안에 것도 좀 다른 건데, 결국 이쁘게 입었네요. 마음에 듭니다. 바지도 원래 다른 바지 입으려 했는데. 맞아요, 옷 입은 건 알고 있어요. 이대로 계속하면 부산 가는데? 부산 가볼까? 강민이 요즘 향수 뭐 써? 모르네요. 향수 뭐 쓴지 몰라요. 형들이 생일 선물, 흥이 형이 저한테 그 문화상품권 5만원권 줬고, 이제 스킨 사라고 5만원권 줬고, 또 제가 요즘 피파 휴대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피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피파는 사실 이제 돈 쓰고 싶진 않고, 더 이상 롤에 그냥 스킨을 살까 고민 중인데, 롤에 스킨 사기도 좀 쉽고. 근데 그래도 호영 형 생일 선물로 그냥 쓰는 거니까. 문화상품권은 딴 데서 쓸 수 있나? 피파는 컴으로 해야지. 맞아요, 사실 컴으로 해야 되긴 한데. 피파 폰을 하면 재밌나요? 재미없어요. 재미없다고. 그리고 찬이 형은 미역국 해줬고, 미역국이 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 저 깜짝 놀랐잖아요. 또 저한테 제일 좋은 고기를 써줬대요. 감동 먹었잖아. 사실 얼마 차이는 안 나는데, 그래도 사실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게 아닌가? 사실 잘 몰라요. 전 잘 모르는데, 그냥 저한테 제일 좋은 고기 써줬다 하더라고요. 말이 잘 안 나오네 이제. 아휴, 힘들다. 기현이 형요? 사랑을 줬죠. 딸이 형한테 뭐 줬나? 나 기억이 안 나네. 아, 원래 멤버들끼리야 선물 안 주는 거야. 사투리로 사랑해 해줘. 사랑해는 뭐 사투리가 따로 있나? 사랑해. 사랑해. 모르겠어. 사랑한대. 사랑한대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부산 사람 중에 사랑한대가 사투리 같긴 하다. 아, 내가 옛날에 사랑한대 있었나? 사랑한대 안 가나? 맞네. 이거 근데 부산 사투리 맞나? 가짜임 그거. 타투 무슨 모양일까? 추천해줘. 그거는 그 그래도 몸에 정말 소중하게 새기는 건데, 오래오래 고민해보세요. 뭐 제가 말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제 머리가 텅텅 비어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줄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진짜 부산 간 중이야? 아니에요. 여기 어디에요, 매니저님? 어디에요? 아, 에그 드랍. 맛있겠다. 아, 여기구나. 또그드랍. 왜 또그드랍이야? 나 여러분들한테 에그드랍 먹는다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강민 오빠 연우 형이 사랑한대. 언제요? 부산 가긴 너무 멉니다 여러분. 여기가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요. 에그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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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그드랍. 맞아, 사실 요즘 에그드랍 많이 먹어요 저희 멤버들. 무슨 맘 그냥 매니저님이 사주시는 거 먹을래요? 그냥 해놨어요. 아, 벌써 해놨어요? 맛있겠다. 애교 못해요 여러분. 저한테 애교 시키지 마세요. 에그드랍 누가 제일 좋아해? 에그드랍 누가 제일 좋아하나요? 몰라요 사실. 끊겨요? 왜 끊기지? 아, 용승이 형 또 애기들 한번 먹었어요? 진짜? 강민 오빠, 숙제를 빨리 끝내는 법 알려주세요. 지금 V앱을 끄고 숙제를 하세요. 근데, 잠시 쉬고 싶다면 지금 V앱을 보세요. 근데, 맞는 말일 것 같아. 강민이 면허 딸 거야? 아니요? 면허를 지금 당장 따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내 거 V앱에 대답을 하고 있는 거지 형들이? 내 V앱 보고 있어요? 송도 빨래 한 번도 안 했어요. 큰일 났어 우리 송도. 강민아 메시 메 아니야 저 아니길래 저 아이. 대답 안 했어? 형들이 대답한 게 아니구나. Sorry. 정신이 없네.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한 말 하고 있으니까 무시하세요. 정식 썰이 더 없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진짜. 강민아 성도 제발 빨아줘. 빨아야지. 빨겠습니다. 에그드랍 하나 먹으면 배불러? 아니요, 그렇게 배부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당시는 배부른 것 같은데? 그 당시는 배부른데 배가 빨리 꺼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감사해요 메이저님. 먹어볼까? 조심히. 예. 콜라 빨 때? 아 그렇죠. 제가 할게요. 여러분, 네, 맛있게 먹을게요. 이제 도착을 거의 다 했어요.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맛, 무슨 맛이 잠시만요? 이거 시켰어요. 이거. 갈릭 베이컨 치즈. 갈릭 베이컨 치즈. 짱. 매진 짱. 자. 자, 맛있게 먹고,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제 도착을 했어요. 거의 도착을 해가지고 애기들아 먹고 버블로 찾아올게요. 안녕. 빠빠. 뒤집힐 뻔했어. 수고했어요. 빠빠.